안녕하세요. 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아미 아마먼트사의 컴뱃마스터 알파입니다. 아미에서 타란 택티컬 라이선스를 받고 컴뱃마스터 알파도 출시를 했네요. 타란 컴뱃마스터 알파는 2건이나 3건 매치용 제품인데 옵틱을 슬라이드에 직접 장착할 수 있도록 옵티컷이 되어 있어. 이게 실총은 주문을 하면 20주에서 30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엄청 오래 걸리네.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의 일부 제품은 본인의 총을 보내서 커스텀 작업을 해주는 제품들인데 알파 같은 경우는 완성형 제작품으로 매겔이나 탄창 베이스의 색상만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 옵티컷이 있는 슬라이드맨도 재밌게도 프레임 좌측에는 프레임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는 택 가공이 되어 있어서 USPS나 IPS-C 같은 오픈 디비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예, 에어소프트 건으로 오픈 건 세팅할 때 프레임의 마운트 탭 가공이 좀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이 밀링 같은 기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 손으로 구멍 5개를 정확한 위치에 뚫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조금 더 수월하게 오픈 건 세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그동안 오픈 건을 사용하려면 고가의 옵션으로 세팅을 하거나 기존 총에 여러가지 옵션을 장착하고 가공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 제품이 나오면서 한결 수월해졌어. 아, 이게 다른 디비전이랑은 다르게 오픈 디비전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기는 했었죠. 물론 AW 커스텀 같은 데서 오픈건이 나오기는 했지만 외형만 오픈이어서 선뜻 손이 잘 안 가기도 했고요. 그럼 이 제품도 옵티컷이 좀 많이 돼 있어서 블로우백 유닛이 좀 작아진 거죠? 샌드바이퍼랑 동일한 블로우백 유닛을 사용을 해. 그래서 오픈건 세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옵션으로 나오는 장전 손잡이를 장착할 위치가 마땅치 않은 건데 이 제품은 다행히 커버가 있어서 여기에 탭을 내고 일자형 장전 손잡이를 가공해서 고정을 했어.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해결됐네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옵틱을 바로 장착을 할 수도 있는데 샌드바이퍼처럼 이렇게 폭이 조금 좁아서 레플리카 제조사에 따라서 바로 장착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때는 앞쪽을 살짝 가공해서 장착을 해야 돼. 이 제품도 그립의 스티플링은 다 수제작업이죠? 아미에서 나오는 스티플링 그립은 모두 수제작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수제작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야, 금형 작업을 되게 잘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금액에 수작업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중국 현지 인건비가 싸긴 싸구나. 이 제품의 외형 마감은 사실 딱 판매 금액 정도인 것 같고 실총하고 다르게 50발 롱탄창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 아니 이왕 만드는 거 우리가 하는 USPS-A나 IPS-C 규정에 맞게 170mm 탄창으로 해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좀 길이가 어정쩡한 50발 탄창을 넣어준 게 좀 오게 튄 것 같아요. 게임용으로는 좋잖아. 블로우백 유닛은 샌드바이퍼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옵티컷이 되어 있는 샌드바이퍼랑 동일한 문제점이 있어. 이게 냉각이 되었을 때 로딩 노즐 뒷부분에 리턴 스프링 걸리는 부분이 쉽게 파손이 돼. 형상이 딱 부러지기 좋게 생기기도 했고 특히 내부에 스프링 가이드가 가장 큰 원인인데 이 가이드는 제거를 하고 사용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샌드바이퍼는 옵티컷이 아닌 일반 마운트의 스탠다드 버전으로 수입을 하잖아요. 네, 알파는 하이카파 로딩 노즐을 사용하는 커버가 따로 나오는데 그래서 로딩 노즐을 일반 하이카파 로딩 노즐로 교환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순정 로딩 노즐은 강화형 제품이 별도로 나오더라고. 이게 약간 개량이 된 건지 탄속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아. 이 제품은 해머가 스틸은 아니죠? 이건 아연인데 형상이 이렇게 얇아서 무조건 부러지게 돼. 이건 스틸 해머와 스틸 시어로 교환해주는 게 좋은데 5KU 제품이랑 궁합이 괜찮은 것 같아. 사실 이 부분은 아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실총 부품이 워낙 얇기 때문에 스틸이 아니면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스틸 해머 그룹에 관해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미 제품 중에 스틸 해머 장착된 제품은 R612 T8 커스텀과 핏바이퍼 미들하이 버전 두 가지인데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은 핏바이퍼, 샌드바이퍼, R612 에어식스 커스텀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핏바이퍼와 샌드바이퍼는 미들하이 버전으로 수입을 해서 스틸 해머 그룹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R612도 스틸 해머 그룹이 장착된 커스텀 제품으로 들어와. 이게 핏바이퍼랑 샌드바이퍼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핏바이퍼 영상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일단 집탄부터 확인해 보시죠.
샌드바이퍼도 그렇고 알파도 이너바렐이 알루미늄인데 이건 어떤 것 같아요? R612 T8 커스텀부터 일부 제품에 이너바렐이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우선 제품 QC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아무리 작업을 해도 지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알루미늄 바렐은 후처리를 할 때 아노다이징 과정 중에 직으로 걸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 부분에 흠집이 나서 집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구입한 총이 생각보다 집탄이 안 나오면 이너바렐을 교체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기본 집탄은 한 번씩 튀는 탄이 있기도 해서 이 제품에는 어떻게 유격을 잡는지 한번 보여줄게.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의 유격을 줄여주기 위해 이 부분에 종이 테이프를 한번 감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고 챔버와 아웃바렐 사이에는 온도 테이프 같은 두꺼운 테이프를 붙여서 유격을 줄여주면 돼. 이렇게 바렐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유격 없이 조립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집탄을 확인해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 결과는 진짜 좋기는 한데 이게 손재주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핏바이퍼, 샌드바이퍼, R612는 우리가 제작한 스티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오픈 디비전에 사용할 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오픈건으로 세팅해줬는데 어떤 것 같아? 일단 형이 세팅을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하고 총 자체는 아미 최신 제품답게 성능이 상황평준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매치해서 오픈건을 쓰려면 이만한 가성비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슬라이드에 옵틱을 달면 게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이너바렐도 컴펜세이터까지 길게 나와 있어서 집탄에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이게 해머랑 시어만 스틸로 바꿔주면 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오늘은 아미 아마먼트의 R601 3D 알파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아미 제품답게 완성도가 좋은 제품이고 성능이 준수합니다. 몇 가지 보완점이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치나 게임용 핸드건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판매가는 $150 정도입니다. 최근 아미가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특히 영화 존윅의 인기로 핏바이퍼와 샌드바이퍼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발이 묶여 수입이 일정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저희 제품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수입이 되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만큼 내구성 패키지로 작업 후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곧 올라갈 안내사항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내구성 패키지 말고 그냥 팔까? 야, 우리 슬로건이 뭐야? 쏘고 부수고 고치고. 그지? 근데 너 왜 부수기만 해?